각자 해먹어야 지금 난리 났다 이거. 불 난다 이거. 근데 물을 너무 조금 넣었나 봐. 라면? 비빔면 되게 좋아해요. 어머나. 아니 근데 상아 씨. 아니 살을 뺀다면서 저렇게 비빔라면 먹어도 돼요? 아, 중요한 거는 한 번은 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비비고. 비비고. 와우. 이거 다 먹었구나. 저 근데 두 분이 요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엄마랑 먹는 게 달라요. 다르잖아요. 나는 싱겁게 먹고 얘는 매우게 먹어야 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와우. 몇 개 더 맛있어 보이지 않니? 노노노노. 응? 엄마 맨날 풀만 먹어. 좋잖아 건강하고. 응? 엄마 밥이 너무 많아. 그거 다 먹어라. 내 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왜 이렇게 간섭을 해? 아 그렇게 밥을 많이 맛있어 먹어. 맛있어 보이지? 아, 너 내 거 빼서 먹으려고 그래? 살 뺀다면서 맵고 짜게 먹는 건 진짜 처음 봤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을 뺀 상태라. 또 뭐 갖구나. 지금 갖고 아, 맛있겠다. 고구마. 밥 먹어놓고 또 먹어. 조금 전에 밥 드셨잖아요. 밥 먹고 나면 저렇게 또 간식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단 거 특히 그쵸. 아 근데 정말 야무지게 드시는. 어머 지금 찍어 드시는 게 뭐지? 꿀. 꿀. 어머나 꿀까지요. 예.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백미, 감자,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은 많이 먹을수록 혈당을 높이고 중성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비만을 부르는 지름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